준영아, 나랑 얘기 좀 할래? 저 몽룡이 찾으러 나가봐야 돼요. 언니랑 말할 시간 없어요. 몽룡이에 관한 얘기야. 너 몽룡이 사랑하지? 몽룡이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거니? 제가 몽룡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요?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변학도 사장이 만든 거야. 네? 너 때문에 네 곁에서 몽룡이 떼어내려고. 아저씨가 뭘 해요? 몽룡이 부셔버릴 거래. 철저하게 망가뜨릴 거래. 네가 그 사람 곁으로 올 때까지. 아저씨 제정신 아니네요. 제발 몽룡이 놔줘. 네가 계속 몽룡이 곁에 있으면 몽룡이 어떻게 될지 몰라.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. 왜 안 돼? 아저씨!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녀석 때문이랬지. 이 녀석 없으면 나한테 올 수 있나? 전부 아저씨가 한 짓이에요. 이런 식으로 처음 내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.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저 정말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? 널 잡으려고. 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. 저 녀석 내가 부셔버릴 수도 있어. 이 화면만 공개되면 내가 달리 손 쓰지 않아도 저 녀석 끝나는 거야.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뭐예요? 다 정리하고 나한테 와. 내가 다 막아줄게. 지금 날 막을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.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없는 게 뭔데요? 너. 몽룡아. 준영아. 몽룡아. 오랜만이다. 왜 울고 그래? 어떡해. 걱정하지 마. 다 잘 될 거야. 너나 믿지, 그지? 너나 믿지? 그럼 됐어. 너만 믿어주면 돼. 물 마실래? 그래.
가서 갖고 올게. 전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 진술이 나오면 알겠지. 모든 사건 원점으로 돌려 이몽룡 풀어줘. 그날 폭행을 했던 남자가 이 청년이 맞습니까? 아닌데요.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확실한 용의자입니다. 정신이 없어서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사람은 아니에요. 아, 정말 황당하구만. 최 형사, 그 녀석 아니래. 거봐요. 저 아니라니까요. 아니, 그 증거까지는 확실한 용의자인데 그 피해자가 아니라고 딱 잡았대네. 예? 아이, 그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풀어줘. 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군. 이것 때문에 용의자로 몰렸었어? 아이, 그럼 이거 떨어뜨렸다고 절 범인으로 모른 겁니까? 그 미친 여자 덮친 건 다른 놈들이라고요. 다시 잘 찾아보세요. 아이, 됐다. 일단 여기서 나가긴 하자. 아, 여기 진짜 우울하다. 진짜 구해준 사람 범인 만들고. 빨리 가자. 성준이야,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 설명하고 가. 단순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. 나 너랑 헤어지고 아저씨랑 새로 시작할 거야. 그러니까 막지 마.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앞으로 나 너만 없으면 돼. 그물 속에 살아 보며 울었어. 그러는 네가 너무 미워서 나도 따라 울었어. 그리워 난 네가 너무 지치도록 나 아파도 나 죽어서도
아저씨 평생 저주할 거예요. 그래도 상관없어. 내가 계속